지금부터 보쌈 김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쌈 김치에 절인 배추가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요. 먼저 배추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추는 큰 이파리 쪽을 이렇게 골라주시고요. 배추 줄기 쪽 3분의 1 정도는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추 이파리만 따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배추 줄기 쪽은 3 곱하기 3cm 정도로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추 줄기가 많이 절여지지 않았으면 무와 함께 절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절여졌으면 그냥 쓰시고요. 덜 절여졌으면 무와 절일 때, 무를 절일 때 같이 절여주시면 됩니다. 무도 배추와 같은 크기로 3 곱하기 3 크기로 썰어주시겠습니다. 살짝 절여주시는데요. 이때 배추가 미처 덜 절여졌으면 배추 이렇게 줄기 쪽 썰은 것도 무와 함께 절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무 절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채소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나리는 3cm 크기로 썰어주시고요. 그리고 쪽파도 미나리와 같은 크기로 썰겠습니다. 겨자 잎이나 그리고 갓이 지급이 되면 마찬가지로 3cm 크기로 썰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채소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제 과일 들어가는 과일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 무와 같은 크기로 썰겠습니다. 3 곱하기 3cm 정도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자, 밤은 편으로 썰겠습니다. 지급되는 해산물 낙지와 굴은 깨끗하게 소금물에 바락바락 문질러서 낙지는 다리에 있는 뻘을 제거를 해주시고 씻어주시고요. 굴은 소금물에 살살 흔들어서 씻어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준비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들어갈 양념, 생강. 보쌈 김치에 향채, 생강, 마늘은 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쌈 김치가 나오면 다지지 않고 채 썰어서 쓰시면 됩니다. 생강도 편으로 썰어서 썰고요. 마늘도 채 썰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고명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잣은 고깔을 떼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배추는 돌려받기에서 채를 썰어서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물에 불려서 돌기 부분을 이렇게 제거를 한 다음에 곱게 채 썰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썰어서 썰어서 준비를 하시고 낙지는 깨끗하게 손질해서 3cm 정도 채소 크기와 같이 썰어주겠습니다. 양념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춧가루에 지급된 새우젓을 다져서 넣어주시고요.
생강과 마늘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절여진 무와 배추를 먼저 넣겠습니다. 절여진 배추와 무를 먼저 넣어서 한번 이렇게 버무리고 손질된 해산물, 낙지, 굴 넣어주시고요. 채소, 허파, 미나리, 겨자잎, 이제는 갓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김치를 먼저 버무린 다음에 적당히 버무려졌으면 이제 과일 종류, 밤 편으로 썬 거, 배 편으로 썬 거를 넣어서 살살 버무려주겠습니다. 과일을 넣고 너무 세게 버무리면 과일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과일을 넣고는 살짝만 버무려주겠습니다. 그래서 보쌈 김치 소를 보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여진 배추 잎을 이렇게 고김치 그릇에다가 이렇게 겹쳐서 겹쳐지게 이렇게 배추를 그릇 바닥에 깔아주겠습니다. 버무린 김치를 이렇게 평평하게 김치에 담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배추를 말아주셔야 되는데요. 배추를 이 보쌈 김치 수평에 맞춰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돌 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추를 잘 말아준 다음에 이제 고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채 썰어 준비한 배추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잣, 잣도 이렇게 올려주시고, 썩이버섯, 새썬거, 이렇게 고명 세 가지를 올려주시고요. 김치 국물을 약간 부어서 내주셔야 되는데, 김치를 버무렸던 그릇에 물을 조금 타서, 그릇을 씻어서 가에 쪽으로 이렇게 촉촉하게 국물을 이렇게 뿌려서 내주시겠습니다. 보쌈김치가 완성되었습니다.